근데 그 컴퓨터 한 대가 어디에 쓸 거냐면 렌더링 컴퓨터로 사용을 할 겁니다. 오씨, 판소리 뭐야? 클럭은 40배수? 평균 40배수 정도 나오네요. 아니, 파일 가지고 온게 이상한데? USB가 마시가 안거 같은데, 이거? 이거 게임 컴퓨터는 왜 멈췄죠, 또? 껐다가 다시 켜볼게요. 컴퓨터가 안 켜져. 게임컴 왜 이래? 안 켜진 거야? 모니터가 연결이 안된 거야, 이거? 이상해. 왜 이래? 갑자기 컴퓨터가 이상해요. 어? 물이 새는. 잠깐만요. 물이 샌다. 물이 샌다. 물이 샌다. 야, 어디까지 젖은 거야? 어디가 새는 거야? 밑에 물이 떨어져 있는데? 새 방울? 새는 곳이 안 보이는데? 아, 여기가 새네. CPU 쪽 새네. 그 물이 엄청 막 줄줄 새는 건 아닌데 갑자기 왜 누수가 났어? 아, 이게 투 컴을 합쳐놓으니까 이게 문제야. 컴퓨터 한 대를 따로 빼가지고 할 수가 없어. 컴퓨터 한 대가 작동 중이면. 왜 누수가 생겼지? 어저께까지만 해도, 아니, 오늘까지만 해도 게임을 했는데? 아니, 컴퓨터 건들지도 않았는데? 아, 그러고 보니까 물 수위가 낮아졌네. 누수가 계속 나고 있었었는가 본데? 관수냉을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어요. 호수는 대충 만들어도 누수가 안 나는데, 관수냉은 조금만 대충 하면 누수가 나. 그리고 관수냉의 단점이 이렇게 문제 생겼을 때 분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. 내 메인컴은 절대 관으로 안 해야지. 와, 여기 다 젖었네. 일단 글카는 안 닿아있고요. 아, 여기 줄줄 새고 있었네. 오케이, 근데 잘 돌아갔다. 여기에 물 자국이 남아있어요. 값은 센 지가 꽤 됐다는 소린데, 글카 쪽 포트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, 저쪽 글카 연결된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? 아, 여기, 와, 여기 다 젖었네. 여기 젖은 거 보여요, 지금? 여기 사이로 다 들어갔어, 물이. 여기 포트 부분에는 물이, 포트 부분에도 물이 들어갔네? CPU 쪽은 전혀 이상했고, 여기에서 물이 샜어. 어떻게 살아있냐, 근데? 와! 절연 처리라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실리콘 같은 게 발려있어가지고, 이쪽으로는 안 들어가고, 이쪽은 처리가 안돼 있기 때문에, 이쪽으로 물이 들어가서, 여기 두 개가 쇼트가 나면, 컴퓨터가 안 켜졌겠죠? 정말 이렇게 위험하게 살아야 됩니까? 자, 커스의 끝은 누수라고 했어. 이쪽은 이상이었고. 이쪽만 젖었어, 이쪽만. 그래도 딴 곳에는 젖은 부분이 없어요. 아, 그렇네. 슬롯에 아직 물이 남아있네. 열풍기 좀센 다음에 접전포할제 써야겠는데? 와, 여기 물이 있네? 여기 밑에 물이 고여있다. 이 정도면 될 거예요. 지금이라도 발견해서 다행이긴 하네요. 확인 좀 해볼게요. 컴퓨터에 문제 없는지. 일단 누수 확인 좀 할게요. 물한 방울도 안 묻어. 누수는 확실하게 잡힌 것 같고요. 누수 대표적인 원인이 뭐냐고요? 피팅이 쪼여진 부분에서 물 새는 거. 만일에 관수냉이라면 관하고 피팅 사이. 그두 개가 누수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곳이죠. 이제 호스는 거기서 그 호스랑 피팅하고 이어져 있는 부분은 절대 누수 날 일이 없다고 보는 면 되고요. 그나마 누수 나는 게 이제 피팅이 블럭이랑 이렇게 쪼여져 있는 부분이 제대로 안 쪼여져 있으면 누수 나는 그거밖에 없는데 누수 날 확률이 정말 적어요. 호스라면. 점수가 좀 낮네요. 37,000점? CPU 온도는 당연히 정상이고 글카 온도는 뭐 한참 정상이죠. 일단 문제는 크게 없어 보이는데 글카 점수가 조금 낮아요. 막 비정상적으로 낮은 건 아닌데 좀 낮게 나왔어요. 뭐 그래도 비정상적으로 낮게 나올 정도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그냥 그대로 컨텐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